우리 내일 놀러 가기로 한 거 그거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아. 나 약속 생겼어. 아 뭐야, 네가 내일 놀러 가자고 한 거잖아. 나 부장님한테 눈치 보면서 연차까지 썼단 말이야. 아, 미안. 근데 진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 아 그 왜 네 맘대로 해. 남 생각은 안 해? 뭐? 남?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남이야? 아니 말꼬리 잡지 말고, 짜증나니까. 짜증나니까? 아 진짜. 그럼 그동안 난 짜증나서 어떻게 만났어? 아 맞다, 우리 남이었지. 아 왜 그래 또. 어, 왜 이러긴, 남이니까 그러지. 아 갈 길 가세요. 그만 싸워. 나 저기 도깨비에 나오는 공 USB인데 나 지금 짜증나서 나왔어. 너 지금 어 분명히 너가 잘못했는데 계속 말하다가 말꼬리 잡아가지고 지금 전세를 뒤집은 거 아니야. 어? 여자들은 도대체 왜 그래? 여자들은요 자꾸 이렇게 전세를 뒤집으려고 합니다. 남자들은요 이렇게 뭐 뒤집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뒤집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야? 뭐라고? 뭐라고? 뭐 뒤집어? 양말 뒤집는다고? 양말 뒤집어서 먹는 거 하나밖에 없어? 그거 말고 또 뒤집어서 먹는 거 어? 하나밖에 없어? 뭐라고? 뭐라고요? 여자를 왜 뒤집어? 야 이 쓰레기야, 이거 15세야 아저씨. 아저씨 뭐야? 그래, 뭐 방송용으로 생각한 게 있겠지. 여자를 왜 뒤집어요 우리가? 왜 뒤집습니까? 에? 사랑하니까? 개판 아니야 이거? 나는 그 다음에 뭘 해도 재미없는 거 아니야? 이거 센 거 나와가지고. 자, 어우 아름다워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양말 뒤집어. 어? 뒤집어 좋단 말이야. 우리 또 뭐 뒤집어요? 우리가 뒤집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뒤집는 건 다 벗고 뒤집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뭐 생각을 하는 거야? 목욕탕 가가지고 어? 아저씨가 두 번 치면은 뒤집는다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웃니? 어? 남자분, 여자친구랑 막 여자친구가 잘못해서 싸우고 있는데 말 계속 하다 보면은 전세 뒤집힌 적 있지? 있어? 있단 말이야. 옆에 여자친구야? 얼굴은 왜 뒤집혔어? 뒤집을 것 같다 않나? 왜 뒤집었어? 시끄럽다 시끄러! 아줌마 이게 보여요? 도깨비 신부? 뭐야 다 보여. 이게 야, 보여? 야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이거 앉아있어 안 보여? 야 보여 뭐야. 야 너는 안 보였으면 좋겠다 나도. 넌 보지 마 이거. 야 우리가 어쩜 이렇게 죄송냐. 나 미치겠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여자들이 어 꼬투리 잡아요 그잖아. 말꼬리 잡아. 어? 근데 우리가 왜 잡아요? 잘못해서. 그걸 또 뭐가 있을까요? 시비 걸라고. 야 이 사람아. 아니 솔직히 우리가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개인기 하지 마. 개인기 하지 마. 내 대사에 대해서 개인기 하지 마. 어? 아니 솔직히 우리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약속을 취소했으니까 미안하다고 했어.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남자들이 좀 약간 심한 말로 여자한테 상처 줄 때가 있어. 대화를 좀 잘 풀어나가면은 꼬리 안 물어. 그냥 얘기가 잘 끝나. 근데 얘기하다 보면 남자들이 듣기 싫으니까 상처되는 좀 센 말들을 해요. 무슨 말로 상처받아봤어요? 자, 나는, 어? 살 빼.
아이 진짜. 아, 왜 날 보면서 얘기해. 자, 남자친구랑 만약 싸웠을 때 남자친구 이 말 때문에 상처받았던 적이 있다. 너네 집 몇 편이야? 이국주 닮았다고? 그걸 우아라니. 너 뭔 소리야. 너가 더 나빠. 너가 더 나빠. 어? 아주 앞에 앉아서 얄미워 죽겠네. 자, 남자친구 한 말 중에서 뭐 어떤 게 기분 나빴어요? 어? 없어요? 사귄 지 얼마나 되셨어요? 80일 정도? 야, 남자가 날짜까지 외워요? 오늘 네. 아, 오늘 또 이런 거 시킬 것 같아가지고 치밀한 놈이네 아주 그냥. 어? 아우 지겨워. 야, 이국주라는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쁜가 봐. 나 몰랐네. 요즘 신종 욕이에요. 제가 조사를 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상처 주는 말 베스트 3. 3위 볼까요? 3위? 3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자기야, 나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러면 기운이 빠집니다. 자, 2위 뭐야? 2위? 지친다, 지쳐. 여자 이 얘기 들으면 집에 와서 어떻게 돼요? 아, 진짜 오빠가 나한테 지쳤나? 아, 진짜 지쳤어. 그럼 나 떠나. 어, 어떻게 나 버리는 거 아니야? 어떻게. 징징댑니다. 웁니다. 진짜. 왜요? 나 연애 안 해봤을 것 같아요? 너네 앞줄 조심해. 두 번째나 세 번째 바꿔. 줄 아주 그냥. 책 어? 많이 읽어, 이렇게. 야, 이 사람아. 책으로 공부해도 이 사람아. 어, 지식이 많아, 내가 아주 그냥. 1위? 1위 볼까요? 좀! 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표정을 어떻게? 좀! 좀! 예, 이러면 진짜 짜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여자는 거기서 뭐라 그래? 뭐? 좀?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 받잖아. 아니, 우리 뭐 남자들은 뭐 상처 안 받아. 남자들도 이제 대화하다가 여자가 하는 말에 상처 많이 받잖아요. 그죠? 뭐, 어? 뭘 받아, 뭘? 뭘 받아? 지코가 더 잘생겼다고? 사실이잖아! 너는 내 코 같이 생겼냐? 아, 이건 내가 살아야지. 이건 내가 살아야지. 좀! 관객이야, 좀! 좀! 야, 흥 하면 너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여자친구한테 상처받는 말. 뭐 했어? 1박 2일 딱 여행 가가지고, 호텔 딱 가가지고, 저녁에 딱 이렇게 딱 앉고, 근데 여자친구가 뭐라고 했대? 왜? 말고? 애기? 애기! 애기! 아, 들어본 적 있어? 아, 근데 뭐야? 뭐 애기가 왜 나와? 애기! 야, 여자친구가 호텔 잡아놨는데 저녁에 아, 안 왔더니 애기! 그래서 상처 많이 받았네. 아이, 상처 많이 받았네. 상처 많이 받았네. 상처 많이 받았어. 애기! 이렇게, 어? 애기! 나 오늘 얘네랑 못하겠어.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면은, 우리가 상처받는 말, 애기!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이러면 상처받는다고. 그래. 준비한 거 얘기하지 마, 꺼내지 마. 애기! 됐어. 애기! 애기를 어떻게 얘기해, 우리가? 너네들이 우리한테, 애기! 이러니까 우리가 상처받는 거 아니야. 우리도, 얼마 진짜.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어, 나 정말. 난 누구야, 나야? 너무 헷갈리게 해서 나야? 지금, 우리가 지금 헷갈렸어. 너야, 나야, 대사가. 몰라, 내가 준비한 걸 버렸더니 누가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야, 대야. 야, 대본 봐야 돼. 나 쟤 때문에 망했어. 상처 주는 말이 그거여서? 네. 내가, 아, 네, 상처를.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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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기 말고. 오. 오. 상처 주지 말아야지. 아,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야. 왜냐면은 호텔 방에서 프로포즈 하려고 이게 딱 앉아서 이게 반지를 이렇게 줬는데 그 반지 알이 작아서 애기! 그 얘기예요? 아, 그 얘기를. 그 얘기를. 포장 얘기를. 잘해줬네. 아, 그 얘기를 전화. 야, 포장 잘해줬어. 아우, 됐어. 이제 됐어요, 아유, 이제. 오늘 됐어. 저승사자를 만났다. 야. 아우, 오늘 좀 위험하니까. 자,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요, 여자랑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면 여자가 말꼬리를 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 안 돼. 뭘 해도 안 됩니다. 어? 말꼬리. 여자들 말꼬리 위에.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싸워. 말로 뭐 내가 잘못했든 네가 잘못했든 막 싸워. 그러면 어차피 말해도 말꼬리 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혼자 말해라고. 가만히 있어. 어? 그럼 뭐라고 해? 어? 니들 뭐래? 어, 뭐라고? 뭐, 왜 말을 안 해? 왜 나 혼자 얘기하는데 왜 말을 안 해? 어, 이래. 그래가지고, 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같이 얘기해. 얘기하면, 그래, 이래서 이랬다. 나 이렇게 했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 그러면 뭐라고 해? 비슷해? 그냥 이럴 땐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뭐야, 왜 말이 없어? 말하면은 뭐라고 하고, 말 안 해도 뭐라고 하고, 그래서 그냥 말할 때, 사랑하니까 안아주자. 싹 이렇게 안아줘. 아무 없이 탁 이렇게 안아줘. 그럼 뭐라고 했 또? 뭐라고? 영혼이 없어? 나 이러려고 만나? 어? 이런다고. 이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아이, 솔직히 말해서, 남자는 꼬리 안 물어? 말꼬리 안, 꼬리 안 물어? 왜 안 물어? 스킨십. 어? 솔직히 딱 처음 사겨, 초반에. 나 손 싹 잡아. 어, 여자도 좋아, 설레. 근데 여자는 그날 손만 잡아도 되잖아, 그죠? 다음에 뽀뽀해도 되잖아. 그 남자는 싹 눈치를 봐. 여자가 당황하지 않아. 그럼 해도 되겠다 싶어서 뽀뽀를 또 가. 여자도 뭐 뽀뽀까지 괜찮아, 그냥. 근데 갑자기 고개를 싹 돌려 키스를 해? 꼬리에 꼬리를 물어? 키스만 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손이 올라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손이 막, 와, 야, 막, 진짜 막, 야, 이렇게 막, 래퍼 막, 야, 막, 막, 야, 상처를 치료해준 사람 어디 있나? 가만히 나를 좀 둘 순 없나? 아줌마. 좌우로, 앞뒤로, 위아래로 막, 야, 야. 아줌마. 뭐? 말꼬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말꼬리가 아니잖아요. 꼬리 잡는 거지. 차라리 말꼬리가 낫지 말고 그냥 막. 아, 야, 아니에요. 이거 말꼬리가 많이 나가라.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 말꼬리 물고 뭐 이거 따지려고 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들은요. 깨또갈 때도 말꼬리 계속 물어서 까뜨고 계속해. 계속. 어? 답답해 죽겠어. 이거는 어떻게 빠져나가? 여자들의 깨똑은 말꼬리 물면 못 빠져나갑니다. 예? 아유.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 이거? 어? 어? 나 이거 보내. 여자친구가. 오빠.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우리 뭐라고 해? 어, 뭐지? 뭐지? 이러다가 아, 답답하니까 또 왜 그래? 이렇게 합니다. 또 왜 그래? 그럼 너 뭐라고 해? 또? 새로운 쟁점이 생겼죠? 또? 또? 이래. 그러니까 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뭐라고 해 또?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래. 그럼 우리가 그만하자 좀. 어? 그럼 뭐라고 해? 맞아. 열이 받아. 그래. 그럼 우리 남자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남자들은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많으니까 웃겨. 뭐라고 해? 아유. 그래. 이렇게 착해 남자들이. 미안해. 그냥 해. 그냥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미안하다. 그게 더 싫어. 미안. 미안해. 이래. 그럼 좀 손 감아내라 좀. 뭐하고 해? 뭐가 미안한데? 자, 이제 여기에 빠지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야. 자, 그럼 뭐라고 해 이제?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래? 뭘 잘못했는데? 이래.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아, 요즘 오빠가 일 때문에 바빠서 신경을 많이 못 써준 것 같아. 연락도 자주 못하고 같이 못 듣고 카카오 못 가고 기념일도 제대로 못 챙긴 거 막 이렇게 해. 그럼 얘도 뭐라고 해? 봐봐, 모르잖아. 계속 이렇게 말꼬리를 물어.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 이거를. 남자들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미안하다고 하면은 뭐가 미안한데 이거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어. 여자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늦게 왔어. 그럼 너한테, 야, 왜 늦었어? 이래. 그러면 여자친구가, 미안해. 이래요. 그 다음 우리가,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하기 전에 뭐라고 해요? 아, 오빠 미안해. 근데 오빠 오늘 뭐 할 거야?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소름 돋았나 봐. 분명히 얘가 근데 미안해. 뭐가 미안해? 근데 미안해. 근데 오늘 뭐 할 거야? 어이구, 내가 잘못했네. 야,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해. 근데 오빠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잠깐만,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리고 여자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꼬리를 물어. 사진을 올려. 근데 이 말을 해서 이 말에 대한 걸 써. 또 이 말에 대한 걸 써. 이 말에 대한 걸. 이 사진 한 건 다 다른 내용이 되는 거야. 다른 내용이. 그렇지. 계속 꼬리 무니까. 남자들은 안 그래. 하고 싶은 얘기만 하지. 어? 내가 오늘 이거 보다 다 뒤졌지. 다 뒤졌어.
다 뒤졌죠. 봐봐. 자, 남자들 봐봐. 얼마나 심플한지 봐봐. 이 치면은 어? 329번. 329번. 빨간 옷. 빨간 옷. 오, 붉은 악마. 또 얼마나. 붉은 악마 뭐. 잠깐. 자, 얼마나 심플해. 뭐라고? 쿠빅. 앞으로 3시간. 화장실 못 감. 지가 하고 싶은 말만 딱 썼잖아. 지가 하고 싶은 말 쓴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딱 쓴 거야. 가, 너 갔다 와. 자, 너 갔다 와. 제발, 하고 싶으면 제발. 근데 이거 봐봐. 여자들은 장난한 여자예요. 아니요. 봐봐. 여기 291번. 291? 291번. 겁나 써나, 뭐. 어? 291번 누구야? 291번. 어, 그 앞에 있네 또. 어디 계세요? 저 물이 좀 오늘 안 좋아. 아, 여기. 여기 저기. 어? 아, 겁나 꼴물. 어? 쉑. 코미디 빅리그. 샵 재밌겠다. 뭐. 샵 설렌다. 뭐 이게? 이것만 이렇게 딱 쓰면 돼. 근데 여기다 또 꼬리를 무는 거야. 어? 샵 언제 시작해? 샵 커플 많다. 샵 화가 난다. 계속 쓰는 거야. 끝나면 돼. 야 이제 끝내도 돼. 근데 계속 써. 어마. 샵 아직 개그맨들 안 나왔지만. 어? 그 뒤에 뭐라고 했어? 그 뒤에 뭐라고 했어? 꼬리를 계속 무니까 뭐라? 나는 남자친구도 아닌데 지금 어. 싸우게 생겼어. 뭐라고? 샵 아직 개그맨들 안 나왔지만. 샵 이상 좀 못생겼다. 야 나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못생긴 거냐? 지가 꼬리 계속 무니까 쓸데없으니까 이거 쓴 거 아니야? 나 나오지 이제 나왔어. 아 못생겼다.